안녕하세요. 미스터 슈샤인 엔드류 정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신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요즘 2021년 들어서 저희가 성수동에 45년 경력의 수제화, 그것도 스니커즈 전문 수제화 장인이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장인급이시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제화 공장에 가시면요, 원단을 셀렉하고 그 패턴을 뜨고 그리고 재단하고 가공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손도 가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수제화를 오랫동안 수제화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성수동에서 슈라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공장이죠. 그분이 이제 바리우스라는 브랜드를 오래전에 런칭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바리우스리에다가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1년도에 다시 한번 또 바리우스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런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미스터 슈샤인, 제가 잔테 슈즈를 이제 신발 시장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리우스리와 잔테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잔테 슈즈도 소개를, 제가 미스터 슈샤인이기 때문에 잔테 슈즈를 소개도 하겠지만, 번외로 바리우스리 신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주로 여성화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로탑이죠. 그냥 스니커즈, 발목까지 오는 로탑 스니커즈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신발입니다. 하이탑입니다. 하이탑. 발목까지 커버해주는 하이탑을, 그것도 특히 아셔야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위해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셨어요. 특별한 분을 위해서, 단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인이, 스니커즈 수제화 장인 이분이 오랫동안 신발을 만들면서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쁘면서도 발이 편해야 된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객들로부터, 예뻐도 발이 편하지 않으면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편한 신발 위주로 디자인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디자인들이 대부분이 발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들이 발이 편한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다 다양하게 하지만 발이 편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웃솔도 그렇고 안에 인솔 부분도 그렇고. 오늘 이 신발은 하이탑이지만 한 분을 위해, 지금 한 분을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주문되고 오셔서 만져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느껴보고 싶어서, 느끼는 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사진만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로만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직접 오셔서 느껴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신발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원단 가죽이거든요. 물론 항상 그 슈라인에서는 바리우스리는 가죽을 사용해서 한땀한땀 수제화로 만들고 있고요. 가죽 신발에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돈피인지 양가죽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양가죽으로 알고 있는데 소가죽인가?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원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약간 펄 같은 느낌의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같은 느낌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죽에.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빛이 납니다, 빛이.
약간 은은한 빛들이 이렇게 빛에 따라서 물결 치듯이. 그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골드 아일릿을 달았어요. 약간 톤을 비슷하게 해서 골드 아일릿을 달았는데, 신발 자체만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이쁜데 이쁜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발에 이 아웃솔 자체가, 아웃솔에 신으시면, 물론 이게 지금 키높이가 적용돼 있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키도 약간 커 보이지만, 항상 바리오3는 키높이가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 3cm에서 4cm 정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신으셨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 지퍼를 넣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지퍼를 넣어가지고 신으실 때, 신고 벗으실 때좀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아, 그것도 좋지만, 아예 신발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장시간 밖에 나가 있을 때, 걷거나 할때 굉장히 편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주는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지만, 지퍼가 없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잔테 뭐 페이스업이라든지 메탈레이스 슈즈 버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수,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차후로 미루고, 오늘은 신발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시죠. 자, 컬러는 사실 지금 조명 때문에 골드톤의 느낌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테이블 색상도 약간 노란빛이 나는 데다가 신발까지 묻혀서 아마 골드톤이 보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약간 불빛 조명이 좀 약간 조명을 좀 죽여놓은 상태예요. 좀 다운 시켜놓은 상태인데, 골드 톤의 느낌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상에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홀로그램 느낌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원단인지, 그게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게가 660g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신발이 정말 가벼워요. 요즘 트렌드가 가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발이 무겁든 가볍든 중요한 건 발이 편해야 된다. 발이. 가벼운 신발들이 항상 발이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무거운 신발들이지만, 제가 판매했던 신발들 대부분이 좀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웃솔이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데 그런 신발들이지만 신발이 발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 아웃솔 자체도 가볍게 해가지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매끈합니다. 가볍고, 정말 가볍고요. 느껴보시면 알아요. 가볍고요. 매끈하게 빠졌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을 위해서만 디자인하고, 한 분을 위해서만, 발이 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든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 신발이. 한 분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발 신어보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문 주시고 하시면 바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정말 특별한 신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신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바리우3입니다. 바리우3. 바리우3라는 브랜드가 뭐야? 45년 수제와 장인이 디자인하고 생산해 만들어낸 신발입니다. 45년 동안 신발을 만들면서 발이 편한 신발, 튼튼한 신발을 만들려고 해왔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웬만한 이름을 대면 알수 있는,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웬만한 그런 그 브랜드의 신발들의 ODM, OEM 납품했던 실적이 무수한 45년 수제와 장인, 특히 스니커즈 전문가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신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단 한 분을 위해서만 만든 신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잔테와 바리우스리 2021년도에 콜라보하여 시장에 신발 새로운 신발 시장을 창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스터 슈샤인 저 앤드류 정은 국내의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신발 생산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공장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뭐 전에는 중국에서 이동을 했지만 이전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기술로 만든 신발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는 있어요. 대부분이 또 나이키라든지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또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있고요. 그런데 국내 브랜드가 사실 해외에 소개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는 건 쉽지가 않죠. 잔테 슈즈는 잔테 즉 신발 튜닝 액세서리를 얹어서 사실 국내 신발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의 신발 생산 기술 능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우리도 한번 접해보자 우리끼리 우리가 뭐 이런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잔테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잔테라는 신발 튜닝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신발 특화되어 있는 신발 튜닝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신발이 항상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도 이런 바리우스리처럼 신발을 바리우스리 같은 신발을 저희 잔테 슈즈와 같이 브랜드화해서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국내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그 견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우스리 같은 브랜드를 해외에 잔테와 함께 소개하고자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리우스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편하고 예쁘게 신으실 수 있도록 성수동에서 수제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땀 한땀 수제화 장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신발들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내의 신발 제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제화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잔테 슈즈, 미스터 슈샤인, 저 앤드류 정은 바리우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발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신발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역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앤드류 정이었습니다. 미스터 슈샤인 감사합니다.